안녕하세요. 스티브 잡부입니다. 아, 여기는 함덕 소봉이에요. 아,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것은 이틀 뒤면 바로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. 그런데 저희는 민박집을 하기 때문에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저희처럼 일을 하시느라고 타지에서 부득이하게 계시는 분들이나 이역말리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, 그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지금 저기 사람이 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. 아, 힘내시라고 제주도 함덕 서우봉의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힘내십시오. 제주도를 내려오고 나서 구정, 뭐 추석 요런 명절 때 고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. 아, 오, 여기 유채꽃. 아, 멋있지 않습니까? 유채꽃? 저기 바다가 함덕이에요, 함덕.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명절 때 해먹는 음식 같은 것도 잘 해먹지 못하고 그냥 마트에서 동그랑땡이나 좀 사다가 부쳐서 그냥 막걸리나 먹고 그럽니다.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.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 먹는 것도 그립긴 한데 그 음식들 중에 특히 유독 제가 좋아하는 꼬치산적. 꼬치산적은 정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. 꼬치산적은 명절마다 열심히 만들어서 부쳐먹고 있습니다. 지금 어딘가에서 저희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족들하고 먹는 그 명절 음식이 그리우신 분들은 이 꼬치전, 삼색꼬치전은 정말 쉬워요. 오양맛살하고 김밥용 햄, 단무지 뭐 이런 것만 몇 개 있으면은 그냥 계란물 풀어가지고 그냥 부치기만 하면 끝입니다. 그런 거 뭐 마트에 많잖아요. 뭐 한 10개만 부치셔도 그냥 먹으면서 술안주로 아주 좋습니다. 기왕 부치시는 거 그냥 이만큼 부셔가지고 그거 잘 이렇게 싸놓으면은 연휴 내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만한 안주가 없습니다. 아무튼 어디서든 힘내시고 올 한 해 저희 스티브 잡부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1월 19일부로 제 채널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의 구독자 수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오픈하겠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. 아무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시청해. 저는 자꾸 사람도 있어. 빨리 가야 돼. 여기 캠핑장 여기 올 한 해도 제 채널 많이 찾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스티브 잡부였습니다. 안녕! 이게 길거리에서 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아, 쪽팔려. 아, 나이 마흔. 야, 저 패러글라이딩. 야. 아, 뒤에서 여자분이 따라오면서 계속 웃고 있어.